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울산을 찾아올 전망입니다. 내년에 예정된 네 차례 지역 순회 전시 가운데 울산이 그첫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배대원 기자입니다. 개관 사흘 만에 4,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울산 시립미술관. 문화불보지 울산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울산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세기의 기증으로 화제를 모은 이건희 컬렉션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건희 컬렉션 1488점이 순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건희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 전시를 올해 두 차례, 내년에는 네 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내년 첫 지역 순회 전시회가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내년쯤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새로 개관해서 그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성격을 굳히는 게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이 굳혀진 다음에. 이건희 컬렉션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소장품들로 지역 순회 전시 대상은 피카소와 이중섭 등 국내외 거장의 대표작 60여 점입니다. 울산시와 시립미술관도 개관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이건희 컬렉션 울산 순회 전시. 시립미술관 측은 올 상반기 안에 정확한 유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.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.